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주입니다. 제주 MBC가 창사 48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먼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3년째를 맞아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57.2%, 잘못하고 있다 29.3%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는 60세 이상과 농림수산업 종사자에서 비교적 높았고, 부정평가는 40대와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취임 첫해 60%였던 긍정평가는 지난해 62%까지 올랐다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보다 2배 높은 상태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도정감시와 견제 등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2.6%로 오차범위 안에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긍정평가는 60세 이상과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많았습니다. 취임 3년째를 맞은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1.2%,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25.6%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취임 첫해 45.2%였던 긍정평가는 지난해 51.4%로 오른 이후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38.7%, 잘 못하고 있다 57.5%로 부정적인 평가가 18.8%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60세 이상과 제주시 읍면지역, 농림수산업자와 주부계층에서 높았고, 부정평가는 20대와 30, 40대, 제주시 동지역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학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9.2%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8.6%,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9%, 박원순 서울시장 8.7%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6.5%,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6%, 안희정 충남지사가 4.6%였고, 오세훈, 남경필, 김부겸 순이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령이 높을수록, 문재인 전 대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지지 정당으로는 새누리당이 34.9%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28.9%, 국민의당 11.9% 순이었습니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새누리당은 11.5%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당은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10일 도민 천여 명을 조사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제주에서도 감지가 됐었죠. 갈수록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제주 지역에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방송 중인 뉴스 화면이 위아래로 10여 초 동안 움직입니다. 경주에서 리터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40초 후 제주 MBC 뉴스 스튜디오가 흔들린 겁니다. 350km 떨어진 제주에서는 진도 2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는데, 특히 아파트 고층에서 심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지금 지진 났나요, 혹시?
또 흔들리나요? 저희가 그 하기 11층에 사는데 건물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게 기준이 나싶어가지고. 제주 지역 지진 가운데 역대 최대는 지난 1993년에 규모 4.5. 10년 동안 50여 차례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최근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규모도 점점 강해져 역대 10위권 지진의 절반이 2010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건축물들은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리터 5에서 6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된 공공시설물은 45%에 불과하고 민간 소유 건축물은 31%에 그칩니다. 일단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옛날에 돼 있으니까 지진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70년대, 그 60년대 그때 지어진 건물, 특히 조작 건물들이 취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내진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해 40여 곳에 그쳐 모두 점검하는 데만 25년이 걸립니다. 더욱이 20배가 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지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어제 공항과 항만은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해 관광업계도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고향에 내려앉은 비행기에서 귀성객들이 몰려나옵니다.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고향의 상쾌한 가을바람.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족들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 볼 생각하니까 지금 되게 설레고 지금 동생도 주려고 사왔는데 빨리 주고 싶어요. 들뜬 마음은 마중 나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손주들을 품에 안은 할머니는 안고 또 안고 입을 맞춰도 반가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직접 안아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보러 왔어요. 그래. 매일마다 아까운 데다가 저기 그동안에 며칠 만에 보니까 또 너무 더 아까워요. 귀엽고. 주말까지 닷새 동안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도 반짝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4만 1,000명.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예약률이 90%에 이르고 렌터카와 골프장도 70~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휴 한 달 전부터 이미 객실은 만실 상태이고요.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지만 만실이라서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추절 연휴를 맞아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5만 2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도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가 터널 안에서 넘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현장에서 차에 탄 아이들을 구하러 뛰어든 시민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구한 11명의 시민들은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곰내 터널을 달리다 넘어진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현장에서 버스에 탄 아이들을 구한 11명의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모두 어색하고 부끄러운 표정들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그거는 혼자가 두드리고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날 이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한쪽으로 넘어지자 김호신 씨는 버스에 갇힌 아이들을 확인한 뒤 망치를 가져와 뒷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차량이 작업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가 망치가 있었어요. 그래 망치 가져가서 유리를 깨기 시작했죠. 또 다른 시민이 버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 안전벨트를 푼 뒤 아이들을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놀라 떨고 있는 아이들 곁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시민도 있습니다. 네 되게 씩씩하다고 좀 있으면 엄마 오고 경찰분도 오고 소방관도 올 테니까 좀만 참고 기다리자고 그렇게 다독여줬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8분. 그 사이 2차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시민 11명은 아이들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찾아 나섰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회사원과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지만 일교차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나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달 뜨는 시각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오후 5시 42분이지만 아쉽게도 환한 보름달을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변수는 태풍인데요. 현재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괌 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추석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는 제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초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은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이동하시는 귀성객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하늘길 상황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네, 추석 다음 날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6살 박모 씨가 SUV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박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 간부인 60살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을 잘못 보고 강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논평을 냈다 고소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가파도 서쪽 4.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대정선적 1.3톤급 어선에서 선정인 69살 오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혼자 조업을 나갔던 오 씨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해 병원으로 옮겼고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파출소 인근에서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4%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